점검 뭐 세척 써 있고 네. 근데 안 보여 이제 그 살짝 왼쪽으로 들어가야 점검 우주계 세척 아 우주계? 거기를 내 일단 우주계 탐구시키는 거야 우주계? 바다 자치기면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안녕하세요 이번에 별랜TV 모임에 첫 번째로 참석하게 된 스틱 아저씨라고 합니다 이쪽은 부건이라는 친구인데요 안녕하세요 스컷 옛날에 사이버에 있었다가 이것저것 가가지고 다른 거 32만원짜리 인사들 MT 사가지고 타다가 이 형이 원래 걔는 컸었는데 얘는 터져가지고 걔는 타다가 이 형이 또 다시 5만원 넘어와서 되게 자전거 다 되게 잘 타는 거 아니에요? 장비까지 막 이런 거 야 오늘 초보모임인데 니네들 뭐 점프하려고 그러지 와갖고 네, 제가 그 별내 MTB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. 이 기초 기술을 배워야 산에도 갈 수 있다고 해서 오늘 배우러 나왔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파이팅. 네, 파이팅. 오. 오케이 잘 갑니다. 어. 아 몸을 세웠을 때는 겁나 크거든. 네. 못 먹지 말고 그냥 쭉 내려가세요. 오케이. 너무 빨리 탔어, 너무 빨리. 인간 승리. 더 빨리, 더 빨리, 더 빨리. 세게, 더, 더 세게. 너무 빨리 들었어. 너무. 안 되는 줄 알았었는데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항상 매번 오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빨라. 새로 오신 분들이 빨라. 스틱이. 파이팅. 겁내지 말고. 오케이. 야 되는구나 이제. 이거 올라가는 것도 돼요. 야, 다시 한번 보여주라 아저씨들. 빨리 빨리 빨리. 날랐다 날라. 어 잠깐만. 타이어. 성공을 했어, 성공을 했어. 올라가게 올라가. 네. 타이어 좀 약간 데미지 입었겠는데? 아, 좋다! 화이팅! 오늘 잘 타더라고요. 어이, 젊은아. 어제는 못 봤대. 너 괜찮냐? 할아버지. 시트. 너무 빨리, 너무 빨리. 네, 안녕. 여기에다 일단 머리부터 인사 좀 해줘요. 옆에 앉았었는데 옛날에 유튜브를 작가 했던 CTV라고 합니다. 아 반갑습니다. CTV? CTV 뜻이 뭐야 근데? 아, 제 이름 성이랑 MTV를 섞어요. 아 그런가? 해! 넌 안 그래. 빨리 찍어서 뭐하죠? 빨리 해! 너 근데 왜 아저씨로 오냐? 처음에 친구가 민석이 형이 제가 민석이 형하고 되게 친했는데 원래는 그냥 스티커였어요. 근데 그 형이 갑자기 그 사람 그 이름 뒤에 무슨 무슨 아저씨 이렇게 부르잖아요.
그래 언제 그 자전거 채팅방에서 스티가 아저씨 이렇게 스티가 아저씨 뭐예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스티가 출발! 어, 천천히 잡아줄게. 괜찮았어? 네. 생각보다 힘들어요. 브레이크 잘 살살 봐. 브레이크 빼. 어, 조심, 조심. 어. 야, 씨. 아, 됐어. 여기까지 만져. 아, 위험하다. 오, 다 파냈어. 아, 오토바이구나, 오토바이. 그래. 뭐야, 잠깐. 됐어. 골조심, 골조심. 어, 야, 야. 어, 야. 조심해, 조심해. 살살 다녀야 돼, 살살. 한 사람씩. 뉴스클럽이네, 뉴스클럽. 안전장비를 해야 돼, 안전장비. 고글까지 딱. 안 하셨어? 그렇게 치지만 자전거가 문제입니다. 야, 가서 물에 빠지자, 천번. 가자, 가자. 물이 없을 것 같은데. 빠르다 빨라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빨라 아 자식 어 그렇지 없어요? 다 탔어? 아 위험했는데. 아 잘 탔어? 아 괜찮았어. 네 괜찮았어요? 괜찮았어? 야 위험하다. 아 영원이 끈.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내려가겠습니다. 상당히 무섭구만. 위험하죠? 이 미끄러질까봐 너 왜 이렇게 빨리 와 이런 방향
다 잘 타네 애들이. 쿨러가 제일 심하죠. 아, 쿨러가 심하죠. 네, 그쪽에 이제 막 점프대도 있고 그러니까. 근데 다른 쪽에도 아, 재밌어요. 됐어? 자전거 점검 뭐 세척 써 있고. 네. 근데 안 보여 이제 그 살짝 왼쪽으로 들어가야 우측에 세척. 아 우측에? 거기를 왜? 그러니까 우측에 큰 곳이 있는 거예요. 우측에? 좌측. 바다 좌측 인류가 하나밖에 없는데 팔당 안 해줘야 좌측이야. 그러니까. 우측에 하나 화난다고. 형님 얼마 주셨다고요? 얘기해 주세요. 430 430 430. 와 아, 저 나쁜 새끼. 대박이다. 양평? 양평 뭐 없어? 아 팔당이야. 팔당 팔당 웅길산 쪽이네. 팔당 대교 가기 전에 이 상호명 공개도 됩니까? 상호명이 없던데 그냥 그 뭐지? 그 뭐라 그러지 그거? 임시 그 트레일러? 컨테이너? 아, 컨테이너 박스. 그 아저씨 TV에 나온 아저씨예요. 그러니까 어. 자전거 교육도 하고 그 자전거 점검하고 12대를 실은 아저씨야 그 아저씨가. 뒤에다가 그래서 TV까지 나왔어요. 세상에 이런 일이. 진짜? 진짜? 뭐?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팔당. 아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. 아는 사람이 무섭다. 어, 그 내 대기자 내가 그 두 번이나 칼국수 저기 잔치국수 옆에 있죠? 두 번이나 사드려 준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그게 그 팔당역에 있는 거기에 있으시다가 글로 옮겨가셨거든. 여기까지 말했어. 그래갖고서 내 잔치국수까지 두 번이나 사줬는데 그럼 되게 잘 알아요. 전기차 전기차인데 검은색이야. 중고 전기차. 사실 아니 이거 딱 이 자전거 올라서 앉아가지고 내려다보고 내려가는데 예, 예 달라요. 아 유튜브 영상 이게 아니라 이제 아 잘못하면 까딱하면 가겠다. 근데 아 근데 또 바퀴 미끄러지잖아. 사실 첫 번째 넘어진 거는 일부러 넘어진 거예요. 그죠? 더 가다가는 자신감이 없더라고. 아, 그렇죠. 더 속도 내서 넘어지면 네, 갈까봐 그냥 자빠지는 게 낫지 그냥. 어, 그게 맞아요. 네, 그래서 자빠져 버려. 자전거 버리는 거. 차라리 거기서 넘어지시는 게 네. 왜냐면 곧 좀 더 내려오면 그 경사도 때문에 더 위험하고. 아, 거기. 차라리 맞아요. 거기서 그냥 내가 컨트롤 못 하겠다 그러면 넘어지든지 아니면 내려오는 게. 네. 네. 어, 근데 내릴 수도 없는 게 그냥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지? 아, 이게 야, 내릴 수가 없더라고. 그냥 아. 이게 이 MTB 저 리어샥 있는 가벼운 10포스트 있는 거는 내려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으면 브레이크 식으로 이렇게 발로 제동을 할 수가 있어요. 안장이 안 내려가요. 발로? 네. 아... 그 왜 그러냐면 선수들도 보면 그 스위스나 이탈리아에서 경주하는 거 보면 애들도 컨트롤이 안 되면 발로 내려가지고 그 브레이크로 안 맞아요, 되는 거 맞아요. 컨트롤을 발로 하거든요. 어, 발로, 아, 맞아, 발로 맞아. 땅을? 네. 아 맞아요. 네. 아 그래요? 10% 네, 10% 내려서. 아, 맞아요. 그거 한번 보세요. 그 맞아요. 데스밸리, 그, 데스밸리라는 거 보면, 그 스위스 알프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, 거의 내려온 거 한 시간을 내려와요. 아, 맞아요. 근데, 발이야, 이게 발에. 다운힐이 막, 얼마나 힘드냐면, 어필처럼 다운힐도 애들이 호흡을 너무 힘들어가지고, 이게 왜 그러냐면, 호흡이 터져, 내려올 진짜. 다운힐 하나도. 신경을 엄청 써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, 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. 그 코로나 때문에 2020은 안 열렸고 이번에 맞아요, 열렸거든요. 그걸 보면 그 우승 안에 딱 그 40분 동안 그거를 다 고프로 찍은 거야. 그걸 보면 40분 동안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냥 너무 재밌어. 근데 걔들도 중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걸 했는데 컨트롤할 때 브레이크나 이거 안 되면 발로 해가지고 제동을 해요. 맞아요. 코너 안장이 확 나서죠. 네. 아, 그래서 안정도 안 나서죠. 네. 원래 그것 때문에 그래. 420만 원. 420만 원. 안장이 안 나서죠. 더 이상 안 다쳐죠. 산악 자전거. 저 1년 만에 계단 처음 탔습니다. 근데 안 넘어졌어요. 와.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랬던 난 많이 타본 줄 알고 속았어요. 아니에요. 나만 처음 타본 줄 알았더니 있어요. 저도 오늘 너무 프로급이야. 선글라스 끼고 딱 나 지켜보길래 뭐지 속으로 완벽하잖아. 장비가 장비빨 장비빨은 중요합니다. 50%. 한 70%.